자, 이건 중심 소재가 기억의 부정확성이거든? 개인적으로 내가 좀 좋아하는 소재의 글이야. 뇌과학 글인데, 잘 재밌어. Even though many of our memories are vivid and some may even be accurate. 자, 비록 우리의 기억의 많은 부분들은 생생하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정확하다 할지라도 most of what we remember of our daily lives is neither exact nor rich in detail. 일단 neither A nor B지 A, B 둘 다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자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의 대부분이지. 막말이 뭐야? 기억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도 동사가 단수식 돼야 되지. 자, 정확하지도 그리고 세부 사항에 있어서 정확하지도 그리고 풍부하지도 않다 이런 뜻이죠. 기억의 부정확성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There is overwhelming neuropsychological evidence that evolution did not design our memories to be video cameras faithfully and precisely recording recorded our daily experience. 자, 압도적인 신경 심리학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신경 심리학적 증거들이 있다. 자, 꾸며주지. 어떤 증거? 자, 이 뇌의 진화를 가리키는 거야. 이볼루션. 뇌의 진화는 디자인되지 않았다. 우리의 기억이 뭐 하도록? To be video 카메라. 우리의 기억이 비디오 카메라처럼 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 Faithfully, 충실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이랬죠. 뭔 말일까? 과거 사건을 동영상 다시 재생하듯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뇌는. 그래서 뇌는, 내가 이거 어떤 쪽 그래서 이거 재밌게 읽었었다면, 우리 뇌는 바보라고 그래. 가장 편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자, 정교하게, 그 다음에 레코딩이지?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아이고, 여기서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충실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기억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억이 디자인되지 않았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key memory system in the brain is specifically structured to be extracted from experience, unconscious rules and abstractions that allow organisms to deal with the ever-changing world that surrounds them in an expedient and self-serving manner. 엄청 기네. 볼게. 자, 예를 들어, 핵심적인 기억 체계지. 우리 뇌에 있는 핵심적인 기억 체계는 특히나 구조화가 되어 있다. 자, 뭐 하도록? 자, 뒤에 보면, 이 from experience, 이게 지금 껴들어갔어, 전치사구가. 그리고 extract의 목적어가 얘거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투부정사의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지. 수동태 없이 나올 필요가 없어. 다시 볼게, 주어부터. 자, 우리 뇌에 있는 핵심적인 기억 체계는 특히나 구조화가 되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추출하기 위해서. 즉, 경험으로부터 무의식적인 규칙과, 자, 추상적인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 또 꾸며주지? 자, 이 생물이 계속해서 변하는 세계. 그리고 또 꾸며주지? 자,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세상을 deal with, 다루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무의식적인 규칙과, 그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경험으로부터 추출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다. 자, expedient, 편의주의적이고, 그다음에 self-serving manner, 자기 이속만 차리는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지? 뇌는 되게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편의적이야. 쉬운 걸 택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공부 이렇게 가르치려고 교재 준비하는 거, 이런 거는 몇 시간을 해도 크게 피곤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단순히 어디 가서 이밥 메고 논 메고 하는 거 있잖아. 한 시간만 해도 엄청 피곤해. 왜 그런 줄 알아? 내 뇌는 맨날 이런 식으로만 머리가 쓰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어.
근데 다른 일 하잖아? 별로 머리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냥 힘들어, 내가. 항상 하던 패턴을 거슬러서 다른 패턴으로 내 뇌를 써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영어. There is also evidence that we may change our memories. 자, 또한 증거들이 있다. 또 꾸며주지. 자,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바꿀지도 모르는 증거들이 있다. 자, if only a little each time we recall them. 그리고, 자, only a little. 오직, only a little. 아주 적게. 그리고 매번 우리가 그것들을 불러낼 때. The fluidity of memory may reflect the challenges inherent in engineering brains are able to make life and death decisions at a moment's notice in noisy, uncertainty, and ever-changing environment. 이 부분 좀잘 따라와야 되는데, 자, 기억의 fluidity는 가변성이라고 해석해야 돼. 기억의 가변성. 왜 가변성이라는 말을 썼겠어? 정확하지 않음이지. 기억의 가변성은 반영할지도 모른다. challenges는 일단 어려움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어떤 어려움? 또 꾸며주겠지? inherent. 이게 타고난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engineering brains라는 것은 engineering은 이때 조작하다고 이렇게 멋진 표현보다 수작을 부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수작을 부리는 뇌 속에 inherent, 타고난 또는 내재하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또 주어 동사 다 나왔으니까 또 얘를 또 꾸며줘야 되겠지. 뭐할수 있어? 자, 생사의 결정이지. 어떤 순간의 노티스, 어떤 순간의 어떤 알아차림에서, 또 뒤에서부터 봐야 돼. 시끄럽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순간적인 통지가 주어졌을 때, 생사의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수작을 부리는 뇌에 내재하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렵지. 왜냐면 이건 별거 아니고 왜 우리 뇌가 그렇게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진화를 했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중간에 주행 설명이 없잖아. 요거는 생존하기 위한 뇌의 그냥 특징 정도로 해석해야 돼. 이 가변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고 또 모든 걸다 정확하게 레코드처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뇌는 과부하에 걸려. 자, memory is about survival, not accuracy. 그래서 이 기억은, 봐봐,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이다. 뭐 어느 정도 좀 이야기는, 스토리는 꽤 맞춰지지. 이게 되게 뚝뚝뚝 글이 끊어져 있어. 혼자 이해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결국 이제 기억의 부정확성인데 왜 부정확하다고? 살아남으려고. 부정확하겠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여러분이 레코드 재생하듯이 똑같이 그걸 회상해내잖아? 그럼 여러분은 못 견뎌내.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다가 자꾸 거짓말을 주입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어렸을 때안 좋았던 그 기억에다가 지금 행복한 감정을 실어서, 아, 그땐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하면서 그 기억을 다시금 재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기억이 부정확하다 이런 거. 이해됐죠?